토지 면적 5평짜리 도심지 땅에 지어진 건축물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광진구 자양동 서울입니다. 509-5번지입니다. 이게 이 삼각형짜리 땅이거든요.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이제 한강이죠. 한강의 뚝섬 유원 지역이 여기 있고 위쪽으로는 건대 있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좀 짜투리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주소로 하면 이렇게 보면 2018년에 전체 금액 4,250만 원 주고 총 대지 면적 5평짜리 땅을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 중심에 전체 매매 금액이 4,250만 원. 굉장히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평당가로 치면 평당 826만 원이네요. 그래서 토지 면적을 살펴보면 대지 면적이 총 5평입니다. 5평.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5평짜리 땅에 2평까지 건축물이 안쳐져 있고 옆면적 위로는 4평까지 건물이 지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짜리 건물의 토지 면적은 5평이고 그다음에 옆면적 총 건물이 지어진 면적은 총 4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과거 일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 일대 보면 그냥 아파트 단지 작은 화단 같은 느낌이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이러한 5평짜리 짜투리 땅이었는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모습이고 현재 모습. 소정의 월세가 제가 듣기에는 1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금액 4,000만 원짜리에 월세 110만 원. 굉장히 좋다 그죠? 그래서 지금 2층까지 허가 나 있고 여기는 옥탑방으로 허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땅도 충분히 입지만 좋으면 활용 가치가 높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